그거 하나만 여기서 안 주고 그냥 잘 주고 갈 겁니다. 아, 그 단골을 쓴 소리야, 그렇게 안 어제 양수했어. 그렇게. 그때는 이제 버들 공연단이 아니, 그 청의 공연단으로 이제 할 겁니다. 저는, 우리는 본처에 무조건 와서 여기서 부르지 않아도 와 있을 겁니다. 자기가 생겨갖고, 그치? 응. 뭐라고 그랬어? 그리고 절대로 언니 이빨 없어요? 그 말을 하는데 자꾸 새로 가지고 들리지도 않아. 응,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그리고 저희가 부리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우리 셋이면 그 누구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저 영입은 뭐 한다 안 한다 막 그런 소리 들리던데 절대 영입은 없습니다. 저희 셋만으로 충분하고 그거를 받쳐줄 우리 허야가 허야야 이리 와봐. 진짜 여러분들 많이 다녔어요. 여러분들 많이 다녔는데 이제 끝내는 이제 제 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이제 최고의 또 각설이 한 명을 또 만들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힘들 때 저희 좀 쓰라고 뒤에서 좀 받쳐줄 우리 허야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 네 명만 딱 마이크를 잡을 겁니다. 근데 사정이 하나 있는 게 기장에서는 입 꼬여가지고 여기 따블이 돼버렸어요. 따블이 돼갖고 이제 정파리 어머니를 불렀네. 따로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가 텐션됐어요. 그래갖고 기장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의리 없이 여러분이 오지 마세요. 저는 절대 없어요. 오세요. 같이 하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때만 여러분하고 같이 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저희가 쓰러지는 할 수 있어도 근데 발음이 세니까 레바 되는 거지. 아이고 언니 이번에 가서 여기 좀 말 맞아라. 이거 주름살이 젠들젠들하면서 아유 진짜 좀 맞아. 거기다 버터치 맞는 거야? 필요 맞는 거야? 열심히 또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청해 우리 캔디 언니 자 그리고 아니 캔디 그리고 조합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고의 팀으로 그리고 이따가 굉장한 공연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 공연을 위해서 우리 셋이서 겨울서부터 준비해서 오늘 팬 모임도 있고 해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따가 굉장한 공연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도 보고 기절하지 마세요. 이 하나만큼은 정말 오늘 이런 날 보여드려야지 의미 없는 날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자, 체력 켰네. 자, 이제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면 버들이